안녕하세요. 지금 드론이 날고 있는 이곳은 놀탄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시민체육관입니다. 어린이들이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놀탄 박승원 광명시장님께서 제1회 놀탄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놀탄 오늘 놀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놀탄이란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 중립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광명시에 다른 행사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독특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왼종일 10월 10일 놀탄 데이를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0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놀탄 체험을, 탄소 중립 체험을 할 것이고요. 오후에는 환경영화제를 감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연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환경 콘서트로 이루어진 하루 종일 탄소 중립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곳엔 체험 부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친구가 고리를 고르고 있네요. 하얀색, 자, 잘했어. 선생님이 하얀색 작은 고리 벌리는 동안 막 기다려줘. 잘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걸로 시작하고 시작할 건데 이 친구 이렇게 돌려봐. 우와, 스마일.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곳일까요? 저희는요, 자투리 가죽으로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예쁜 가방 장식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가죽은 어디에서 구하신 걸까요? 네, 공방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고 난 자투리 가죽입니다. 네,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아, 공룡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이들과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신가요? 네, 자투리 가죽을 합니다. 어디서 참여를 하시는 걸까요? 아, 홍익 어린이집이고요. 나 놀탄 부스째 왔습니다. 놀면서 탄소 중립을 하는 운동에 참여하자. 우리 홍익 친구들이 왔습니다. 네, 평소에 놀탄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광명시 시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 찌꺼기로 공예품을 만드는 부스입니다. 친구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시리 프루지오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좋아하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 지구 그리기 참여했었거든요. 그거는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다른 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저거 지구 그림 그리기 하는 걸 되게 즐겁게 자유롭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친구가 갈매기 뭐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지 않고 갈매기 뱃속에 이 덩뚜껑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우리는 갈매기랑 돌고래가 아프지 않게 놀탄. 아이들은 다양한 부스를 경험하며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고 환경 보호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영감과 지식을 전달하며 함께 작품을 만드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멋진 작품이 이제 완성되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롬의 이영식, 환경미술가 작가 이영식입니다. 이번 여기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 광명시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그와 함께 놀탄, 놀면서 탄소 중립.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하며 아이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과 흙, 조개가루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 예술,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놀탄을 함께 축제 안에서 벌려나갈 것인가, 어떤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런 광장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에 오늘 그림을 그립니까? 오늘은 여기 보다시피 지구 아트, 투 지구, 지구에게 쓰는 편지, 지구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전달, 그거를 놀탄 페스티벌이라는 문구 아래 우리가 빚고 칠하고 그리면서 우리가 지구에게 보내는 큰 이런 그림 편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황토 점토로 빚은 지구에게 바라는, 또 지구에게 말하고 싶은, 지구에게 들려고 싶은 이야기들을 빚었고요. 그리고 주변을 꾸미고 큰 지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를 통해서 우리가 놀탄, 놀면서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과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자원순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런 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의 이런 문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마음을 담으셨을까요? 지구에게요? 네. 지구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미안하죠. 지구야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 광명시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우리의 선택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함께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하고 계신지 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광명시민 유튜버 배정은 기자였습니다.